다음은 여견선우라 선우 또는 선지식을 선우라고도 하고 또 그냥 좋은 도반을 또 선우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선우예요. 공부하니까 선우지 공부 안 하면 아우지. 그래 지향점이 같고 또 공통점이 있으니까 요즘 스님들 생활도 서로가 잘 몰라요. 너무 아주 현대화돼가지고 다양하니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라.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한 달에 두세 시간 이렇게 공부라도 이렇게 하니까 그 생각이 공통성이 있잖아요. 선우라고 하는 건 참 좋은 말입니다. 선우를 칭견하는 것과 같이 여긴다. 누구를? 나인데 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때 시방국토의 가지가지 형류와 가지가지 치생과 치생하면은 이제 뭐 사람 이외의 뭐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같은 사람 뭐 그렇게 보면 좋겠네요. 종종복전. 종종복전은 뭡니까? 모두가 나에게 복전이야. 모두가 나의 적이 아니고 모두가 나에게 적이면서 또 복전이야. 나의 복전이라. 내 복전이 저기서 굴려왔다. 내가 복이 부족하다고 나보고 복지라고 복전이 저렇게 오셨구나. 그래 해야 돼요. 그런 이들이 계례 집회하여 다 와서 모여서 지 보살소하여 보살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종종 구색이라도 여러 가지 이건 내 나라 뭐 차비 내놓으시오 글씨 내놓으시오 뭐 책 내놓으시오 신발 주시오 뭐 양말 주시오 옷 입던 거 있으면 하나 주시오 그런 경우 많죠. 종종을 가지가지를 구할지라도 보살이 그들을 보고 나서 복에 섭수하여 다 널리 다 그들을 섭수해가지고서 심생 환희하여 환희하되 마음에 환희를 내되 앞에 자비 여기는 희입니다. 환희를 내되 마음에 환희를 내되 여견선우하며 마치 좋은 친한 도반 아주 내가 아끼고 친한 도반을 보는 것과 같이 여기며 내가 가진 것 뭐 다 내놔도 아깝지 않은 그런 도반 그런 도반을 보는 것과 같이 여기며 전국구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참 어렵죠. 그렇게 생각 한 번만 하면은 큰 복이 됩니다. 대비 예민하여 대비로서 불쌍히 여겨서 사만 기원하며 생각에 그 원을 만족하게 하며 사심 정량하여 그래 자비 희행과 사야 그 다음에 사심 이건 뭔가 하니 버리는 마음 일단 글자대로 해석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뭐를 버릴 것이냐 차별을 버리는 것입니다. 차별을 그걸 평등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차별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성격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뭐 생활이 엉망인 사람, 저 사람은 아주 참하게 잘 사는 사람 그런 차별 딱 꼬면 그냥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착 계산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산서가 딱 나와. 그러면서 거기에 딱 맞춰서 내인데 그 내 인상이 이제 착 그려지는 거야. 그러잖아요. 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왜 왔는가? 저 사람은 차비 얼마 주면 되겠는가? 그 계산 착 나옵니다. 그냥. 내 혼자만 그런가? 그러면 저 사람인데는 얼마면 적정하겠다. 아니면 얼마면 넉넉하겠다. 얼마면 좀 부족하게 여기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계산. 그런데 그런 차별을 다 버린 마음, 그게 사실입니다. 자비, 희사. 자는 뭐 아는 거고 비도 잘 아는 거고 희 기쁘게 하는 마음
늘 자기가 기쁘고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마음. 그것까지는 다 잘 알아요. 자비시사. 사무량심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 보살의 마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무량심 아닙니까? 근데 사가 여기 애매모호한 거야. 사실은. 이 사자에 대한 뜻이 또 불교 용어 중에 여러 가지로 나온다고요. 불교에서. 근데 무조건 글자대로 일단 해석해야 돼. 사. 버린다. 차별심을 버린다. 그럼 차별심을 버리는 마음.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이죠.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똑같이 대하는 마음. 어려운 거죠. 정말 그게 자비, 희까지는 좀 쉽다 하더라도 사심이 제일 어렵습니다. 평등하게 얘기하는 마음이 증장해서 무유 휴식하며 휴식함이 없으며 역벌 피렴하면 피렴함도 또한 없어서 속이 소구하여 그가 구하는 바를 따라서 그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구하는 바를 따라서 실력 만족 다 만족해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빈궁원이라 그 사람에게 빈궁의 고통을 면하게 떠나게 하느니라. 환희무량이라 시제 글자가 그때 모든 구걸하는 사람들이 심대 헌경하여 마음이 크게 기쁘고 경사스러워서 그렇겠죠. 그렇게 앞에서 설명한 대로만 대접하면야 뭐 좋아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대 헌경하여 전갱 칭전하여 아, 그 사람 잘 주더라. 뭐 나는 뭐 한 차비 한 5만 원 좀 생각했는데 10만 원이나 주더라. 그런 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예요. 전갱 칭전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칭찬이 이제 널리 이제 퍼지는 거죠. 칭양 기득에 내가 전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이고 내가 가서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비록 적게 주지만은 뭐 하면서도 그랬더니 그게 농담이면서도 이제 얼른 선방에 또 가가지고 큰 절에 한번 오면 들릴 때가 많거든. 내인데 들리고 뒷방 노장들인데 쭉 한 바퀴 돌고 원지실에 들리고 정무소에 들리고 그리고 암자에 들리고 일당이 톡톡이 나와. 그러니까 얼른 선방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야. 아, 그 무비스님 있다가 말이야. 와서 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돈도 몇 푼도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까지 이제 붙여가면서 그래도 기분 좋은 이야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방 스님이 또 얼른 그 소리를 듣고 내인데 또 이야기 스님은 뭐 전국구들 오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하고 또 내인데 그래. 그게 전갱 친전이야. 그대하고 전전이 다시 또 일컬어 전해서 칭양 기덕에 그 덕을 칭양 찬양 그 덕을 찬양하며 미성이 합포야 아름다운 소문이 저 멀리까지 이제 퍼져서 신내 귀왕이라도 다 와서 내인데 올지라도 보살이 그들을 보고 나서는 환희무량해서 한량없이 기뻐해서 가사 백천억 나유타급에 수 재성락 여기 이제 6개, 6천, 3개, 무색개까지 쭉 이렇게 이제 천상은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보다 훨씬 그 낙을 많이 받으니까 6개도요 우리 인간 세상하고 6천까지도 다 6개에 해당됩니다. 욕심세계 천상 6욕천까지는 6욕천이라 그야말로 인간 세상도 그 속에 다 포함되고 그래서 이제 천상은 우리 인간 세상보다 훨씬 그 즐거움이 많다 해서 그 순서를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환희가 무량해가지고서 이제 가사 백천억 나유타급의 재석의 즐거움을 받으며 또 그보다 낫다 이 말이지 재석천 즐거움을 수천년 받는 것보다 낫고 또 무수급의 야마천의 즐거움을 받으며 한량없는 금에 도솔타천의 즐거움을 받으며 무변급에 선변화천의 즐거움을 받으며 여기까지가 욕계죠. 무등급에 타와자재천낙을 받으며 또 불가수급에 범왕
천 원의 낙을 받으며, 그 다음에 이제 불가침겁에 가히 일컬 수 없는 길고긴 세월 동안에 전륜왕의 왕 삼천낙, 전륜왕은 왕이 삼천가지의 즐거움이 있나 봐요. 그런 즐거움을 받으며, 또 불가사위급에 변정천의 낙을 받으며, 요건 이제 새끼 삼천, 삼선천에 해당되는 건데, 또 불가설급에 정거천의 낙을 받을지라도 실불능급이며 모두 다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보살 마살이 견 글자래 그 구걸하러 오는 사람을 봄에 환히 예락하고, 그 사람들이 천상 사람들이 낙을 받는 것보다가 나에게 구걸하러 오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더 즐겁다 이겁니다. 훨씬 더 즐겁다 이 말이죠. 환히 예락하고 뭐 얼핏 지나가는 마음이라도 한번 슬쩍 이런 구절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 사람은 복이 한량이 없을 겁니다. 무량 대복을 받을 거예요. 이 구절을 꼭 떠올리세요. 그리고 바로 얼굴 찡그리면서 짜증을 내더라도 일단은 한번 이런 것을 떠올리는 거라. 환히 애락하고 흔경 용약하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신심이 정장해. 아, 왜 이제 왔나? 빨리 왔어. 내인데 복을 짓게 안 하고는 왜 이제 왔느냐고. 신심이 청량하여 지락이 청량하며 뜻과 즐거움이 청정해서 재근이 조선하고 모든 것이 아픈데도 낫고 뭐 감기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재근이 조선해져. 재근이 조선. 아프는 것도 거뜬히 나버리고 신혜가 성만이야. 믿고 이해하는 것이 가득해지며 내지 정진 재불 보리니라.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바의 그 경지에 증진하게 된다. 더욱 나아가게 됩니다. 아, 참, 이거요. 이 화엄경을 결집한 분은 최소한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보살이에요. 그게 용수보살이 됐든지, 어느 보살이 됐든지 간에 이것은 다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건져 올린 내용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가득히 들어있는데 용수보살이 그것을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펼쳐 보인 것입니다. 이 중생회향이라 중생을 이익해 하는 회향이라 불자야 보살마살이 이 성근으로서 일체의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회향하며 또 일체의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회향하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의리를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회향하며, 의리, 옳은 이익, 그 말입니다. 유교에 견리사이란 그런 말이 있죠. 이익을 볼 때 그게 의로운 것이냐, 정당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 세속에 부정한 돈 먹고, 독약을 삼키듯이 삼켜가지고 나중에 다 들통나고 그걸 개워내고 또 그게 약이 몸에 퍼져가지고 막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냥 몇 년이 지나도 그게 그냥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냐 옛날 유교에서 선비들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 선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견리 사이야 이익을 보거든 이게 의로운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생각하라. 그 자기가 뭐 10원어치 일했는데 20원을 받았다. 그건 아니죠. 10원은 돌려줘야죠. 내가 받을 것은 이 정도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리 큰 의리라고 하는 거 의로운 이익을 얻게 하는 거로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실덕 청정고로 다 청정함을 훌륭함을 얻게 하고자 하는 거로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보리를 구하게 하는 까닭으로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을 다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현선심을 얻게 하고자 모두 다 현선 어질고 착한 마음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마하연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향하며 대승 마하연 마하연아 그러죠. 소승은 뭐죠? 범으로
희나야나 그러죠. 희나야. 그건 무슨 뜻이죠? 소승 이전에 버려야 할 것이란 뜻이랍니다. 희나야나. 버려야 할 가르침. 소승이라고 이쪽에서 희나야나를 중국에서 소승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상당히 봐준 번역이요. 상당히 봐준 번역. 본래의 뜻은 버려야 할 가르침이라. 그 보통 마야나 희나야나 보모에서 그러잖아. 희나야라고 한 본뜻은 버려야 할 가르침이래. 세상에. 그 정도인데 이쪽에서는 소승이라고 아주 지 혼자만 생각하는 가르침. 그 소승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소승보다 버려야 할 가르침. 그게 더 아주 못 쓸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환경 공부를 해보니까 소성의 가르침하고 대성의 가르침하고 천양지차요. 이거 아예 처음부터 뭐 같으냐 다르냐 말 섞으면 안 되는 거라. 소성 불교 가르침, 근본 불교, 초기 불교 가르침하고 대성 불교 환경 가르침하고 말 섞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한 자리 할 일이 아니에요. 한 자리. 같이 앉아서 이게 뭐 소성이 오르냐 대성이 오르냐 할 그런 처지가 아니야. 처음부터. 그건 버려야 할 가르침이야. 너무너무 이거는 이제 법화경영, 화엄경, 무슨 열반경, 유마경 같은 거 이런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진술을 그대로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게 개발이 덜 된 거예요. 한 500년 가까이 그게 개발이 덜 된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는, 정각 속에는 그게 다 있었는데 그게 개발이 덜 돼가지고 그런 아주 우여곡절을 겪은 거예요. 그래, 부파불교. 그 20개 부파가 난립을 해가지고 서로 오르니 그러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한 500년쯤 지난 뒤에, 비로소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실한 뜻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크게 깨달은 보살들이, 마명이니 용순이, 뭐 세칭이 이런 이들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진짜 깨달음의 진수가 이것이다라고 드러내가지고 이런 환경이 탄생한 것입니다. 법화경도 탄생하고 열반경도 탄생하고 유마경 같은 것도 탄생하고. 그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뛰어난 거사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그야말로 뭐 형편없이 취급해버리잖아요. 10대 제자를. 그래서 누구는 버려야 할 가르침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다. 당장 버려라. 너그 속엔 당장 버려라. 그래서 나는 내가 유마거사 만났어 말이야.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그 양반하고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위문을 못 갑니다. 뭐 유마거사라 하면 막 그냥 치가 떨립니다. 이랬거든요. 제자들이. 10대 제자가 다 그랬다고. 그거 아주 표현 잘 된 거예요. 그거 보면은 초기 불교하고 대성 불교하고 어떤 격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마경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조사 스님도 유마경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랬지. 단 최근에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팅락한 스님 글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유마경 나는 싫다 그랬어요. 왜냐? 견해는 뛰어나는데 부처님의 기라성 같은 10대 제자를 완전히 뭐 그야말로 똥태 망태를 만들어버려서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나는 출가한 비구는 또 그거 자존심이 있잖아. 우리 형제들인데 말이야. 사리불존자 목걸련 훌륭한 사람들 저거 우리가 같이 있으면 아마 팅락한 스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같으면 내 저 사람들하고 참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탁발 다니고 같이 법을 토론하고 그랬을 형제들인데 그러나 유마거사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 그러니까 유마경 싫다 나는 그랬어. 팅락한 스님. 팅락한 스님 글을 쭉 읽다 보니 그런데 팅락한 스님이 법화경을 해설했는데 기가 막혀요. 그 베트남은 그 전통적으로 소성 불교도 일부 있지만은 전통적으로는 대성 불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영향을 받아서 전부 한문을 자기들 우리나라 이상으로 그렇게 한문을 많이 공부하고 전부 한문 말이라. 근데 한문이 어디 가버리고 그냥 말만 남아 있지 지금은.
그게 마치면 전부 한문으로 베트남 글이 다 써져요. 그 마연에 들기 위한 까닭으로 해양한다. 히나야나는 버려야 할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선현지혜, 현선지혜, 어질고 좋은 그런 착한 지혜를 얻게 하는 거로 향을, 또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보현보살의 행운을 갖추어서 심력성을 만족해 하기, 해서, 만족해 해서, 심력성 뭡니까?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 심력이란 부처라는 뜻이니까, 열 가지. 불성을 만족해서, 정각을 현성하게 하는 까닭으로 향하느니라. 번듯이 이루게 한다. 환하게, 밝게 이룬다. 정각을 밝게 이룬 까닭으로 향하느니라. 그래, 이러한 이유로, 내가 선행을 하고 그 선행을 다시 회향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 선행을 하고 그걸로 딱 입 다물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회향하고 그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발언하고 하면은 한 가지 만 원어치 선행해놓고 그게 10만 원, 100만 원으로 불어난다니까. 회향함으로 해서 10만 원, 100만 원으로 불어나. 그게 회향의 의미라. 그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또 회향하면 이제 뭐 끝낼 일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정진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뭐 그냥 기도 회향하면 기도하고 끝내버리고 방생이나 한번 갔다 오고 방생 갔다 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절마다 방생은 해야 돼요. 방생은. 현성 정각구로 회향하느니라. 선근 회향의 이익이라 그랬어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모든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할 때 신구의 업이 신구의 삼업이 계실 해탈하야 다 모두 다 해탈해서 무착 무계하며 집착도 없고 얽힘도 없으며 무중생사하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으며 명자상도 없어서 수명을 가졌다고 하는 생각도 없어서, 이건 이제 명자, 이건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그,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데 이제 중생상, 수자상이 나왔잖아요. 나이를 먹었다는, 나이에 대한 의식, 이게 명자 같아요. 뭐, 분명하게는 내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늘 해석합니다. 나이에 대한 관념 이거 도저히 떼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거 떼내버리면 참 대단한 수행입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이 나이에 그게 제일 못 쓰는 거거든. 마음에 무슨 나이가 있나요? 전부 마음이 하는 거라며. 불교의 가르침이 전부 마음이 하는 거라며. 마음에 무슨 나이가 있나요? 근데 이 나이에 이 나이에 컴퓨터 배워서 뭐 하게? 이 나이에 영어 배워서 뭐 하게? 이 나이에 뭐 일어 배워서 뭐 하게? 전부 이런 그 쪼그라든 그 아주 그야말로 버려야 할 가르침, 히나야나, 소성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나이에 대한 의식이라, 명자성이야. 명자성이라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열등감이고, 열등의식. 열등의식이 중생상이야. 그 수자상은 나이에 대한 의식이다. 그래 내가 뭐 나이 많이 먹었으면 또 먹었다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먹었다 해서 자기를 어떤 한계로 몰아넣는 거 이게 잘 못 쓰는 것입니다. 그건 불교를 아예 모르는 이야기예요. 전부 마음이 하는 거라며. 마음은 뭐 나이가 없다면서. 그런데 이 나이에 뭘 그거 해서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고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면서. 금생에 단어 하나라도 익혀놓으면 내 생까지 그게 연결이 된다면서. 그렇게 배워놓고 왜 안 해? 죽을 때까지 해야지. 금생에 단어 하나도 알뜰에 익혀놓으면 그게 다음 생에 그게 한번 보면 전생에 보았던 것도 하고 한번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수자상이라는 게 그렇게 그런 뜻이에요.
중생상 수자상도 없으며 보특가라상도 없으며 이걸 이제 삭삭취라고 그러잖아요. 보특가라상 생사윤회를 거듭한다는 생각도 없으며 이건 무의진인 차별없는 참사람의 경지에서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생사윤회를 거듭하기에는 뭐가 거듭해? 삭삭취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없는 참사람이라든지 참마음이라든지 한마음이라든지 뭐 참생명이라든지 진여자성이라든지 뭐 진여불성이라든지 별별 그런 그 표현을 다 하면서 그게 참 우리에게 참생명의 나의 생명 영원한 부처님의 생명 무량공덕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 등등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이 우리의 불교의 생명이고 나의 참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무인상하며 무동자상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도 없으며 동자라고 하는 생각도 없으며 생자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도 없으며 작자상 무엇을 짓는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으며 수자상 지었으니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으며 그 자리는 무의진인의 그 자리에는 이런 작자니 수자니 하는 게 없어. 생자니 멸자니 무슨 뭐 이런 게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외우는 게 불생불멸 불생불멸 하는 거 아닙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거는 공성이면서 활발발한 그런 그 작용이 있는 거예요. 진공에서 이제 묘유가 있는 것이고 탕무섬진이지만은 부유만득이야. 탕 비어서 먼지 하나 없어. 미세먼지 하나 없는 그 자리인가 하면은 부유만득이라 부하기로 하면은 온갖 만행만득을 다 갖추고 있는 게 그 자리야.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이 세상 무슨 뭐 비행기라든지 무슨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미세먼지도 없는 자리에서 만득 만행 만득을 자아내는 바로 그 능력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꼭 불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전부 우리 마음이 만드는 거 아니야. 저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뭐가 만들었어요? 우리 마음이 만든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한 생각 그런 방향으로 일으키고 지금 현대 문명의 정화 핸드폰이죠. 그 속에는 없는 게 없어. 음악이나 음악 예술이면 예술 통화하면 통화 뭐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자기 지식이 짧아서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지 생각이 나는 것은 그 속에 다 있어. 다 있다고. 무비슨 강의 수천 꼭지 들어있어 그 안에. 다 올려놨어. 지금 이 강의 금방 또 올려. 올리면은 그 속에서 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우리가 죄송스럽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때 태어났으면 핸드폰을 어찌 알았으랴. 말세 태어나기를 너무너무 잘한 거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산중에 와가지고 일반 관광객들은 이런데 참 하룻밤만 잤으면 천상 낙을 누리는 것 같겠다고 삼중절을 그렇게 또 이제 말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붙들어가지고 일주일만 앉혀놓으면은 그만 지옥같이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룻밤이라도 자고 싶었던 자리가 지옥처럼 여기지는가. 전부 우리 한 마음의 작용이라 한 마음의 조작이야. 요즘 같이 단풍의 아름다운 계절에는 더욱더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있죠. 작자상도 없으며 수자상도 없으며 유상도 없으며 무상도 없으며 금세 후세라고 하는 생각도 없으며
4차 생피, 여기에서 죽어서 저곳에 가서 태어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으며, 그저 한 물건인데, 영원히, 이 우주 공간에 꽉 차 있고, 꽉 차 있으니 어디 오고 가고 할 것도 없는 바로 그 자리인데, 무슨 여기서 죽어서 저쪽에 어디 뭐 서쪽에 가서 태어나느니, 동쪽에 가서 태어나느니, 그거는 이제, 알량한 그런 거,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그런 것은. 무상상하며 무상상 상상도 없으며 항상하다는 생각도 없고 무상하다는 생각도 없으며 삼류상도 없으며 삼류 지옥아기 욕계새끼 무새끼가 삼류죠. 삼류에 대한 생각도 없으며 무삼류상 삼류가 없다고 하는 생각도 없으며 비상이며 비비상이며 상도 아니며 상 아님도 안 것이니 이와 같이 이거 속박 아닌 것으로서 회양하며 또 비박해로서 회양하며 속박된 것을 푸는 것이 아닌 것으로 회양하며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여시 비박으로서 회양하며 비박해로서 회양하며 비업으로 회양하며 회양하며 업이 아닌 것으로 회양하며 비업으로서 업보가 아닌 것으로서 회양하며 분별이 아닌 것으로 회양하며 분별이 없음이 아닌 것으로서 회양하며 생각이 아닌 것으로 회양하며 생각해 버린 것 생각해서 마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회양하며 사이입니다 이자 마칠 이자 비사이로서 회양하며 비심으로 회양하며 비무심으로 회양하며 무심도 아닌 것으로 회양하며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무궁무진한 뜻이 담겨 있고 그야말로 주옥 같은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원리 집착이라 집착을 멀리 떠나다 보살 마설이 이와 같이 회양할 때 불착 내하고 안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밖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능년, 능이 반영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나 자신이죠. 소연, 반영할 바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원인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과보에도,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비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생각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색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색이 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색이 멸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수상행식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수상행식이 생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수상행식이 소멸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경지 그 한마음자리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경지라 그게 이 대승불교에서나 선불교에서의 핵심이죠. 생명이고 무의진인 차별 없는 참사람 자리가 이 선불교나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또 소속불교라 하더라도 그 법구경 뭐 처음에 바로 뭐 마음 이야기를 했죠. 마음은 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따라간다. 마치 수레가 소 발자국을 따르듯이. 그래 거기도 벌써 그 일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일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풀어낸 것이 부족하니까 후래 보살들 용수 마명 같은 이들이 마음껏 풀어내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뭐 서가모니 못지않은 깨달음이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 놓고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대승 경전이죠. 그 다음에 원리 속박이라 불자야 보살 마하살인 만약 능히 모든 법에서 집착하지 아니한 적 불박색하고 사물에도 속박하지 아니하고 불박색생 사물이 생긴 것에도 속박하지 아니하고 생멸에도 속박하지 아니하고 수상행식에도 속박하지 아니하고 수상행식이 생기는데도 속박하지 아니하고 수상행식이 소멸하는데도 속박하지 아니하느니라.
일체법의 정관찰이라, 바른 관찰이라 그래서요. 만약능이 이 모든 법에 불박적 속박되지 아니한다면 다 뛰어난다면 뛰어나 있는 존재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업에 의해서 또는 다른 인연에 의해서 그 습관적으로 속박되어 와서 그렇지 사실 그 한 물건은 본래로 속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속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박되지 아니한 적은 또한 모든 법에서 풀 것도 없어. 속박이 돼야 뭐 풀지. 예. 속박이 없는데 풀 것도 없죠. 풀지도 아니하리니 아이고 무유소법도 작은 법도 약현생 약이생 약당생 현재 생긴 것이거나 이미 생긴 과거에 생긴 것이거나 앞으로 생긴 것이 이미 생긴 것이나 앞으로 생긴 것 것도 없습니다. 작은 법도 그런 게 없어. 본래 여야한 그 자리 무법가치며 법가에 취할 것이 없으며 무법가 착이니 가에 집착할 것도 없으니 일체제법이 자상여셔야 자기의 모습이 본래의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아서 무유자성하여 자성이 없어서 자성상을 떠납니다. 비일비이며 비이다 비무량이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한량없는 것도 아니며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며 좁은 것도 아니고 넓은 것도 아니며 깊은 것도 아니고 얕은 것도 아니고 적정한 것도 아니고 희련도 아니며 처도 아니고 비처도 아니며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며 체도 아니고 체가 아님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모든 법을 관찰한 적은 제위 비법이나 곧 법이 아님이 되나 비법이 되나 어느 중에는 수세 건립하야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건립해서 그 말은 이치는 앞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말로 이제 표현하자면 세상을 따라서 건립하게 되는 거죠. 비법으로 위법해서 법 아닌 것으로서 법을 삼아서 부단죄 없다고 모든 업의 도를 끊지 아니하고 불사 보살행하여 이게 또 중도 이야기죠. 보살행을 버리지 아니해. 모든 업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부단죄 업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 음력난사이. 예. 업이 중요하니까 업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불사 보살행이라 보살행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중생업이 다 끝난 뒤에 번뇌가 다 사라진 뒤에 나는 보살행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너무나도 많아요. 천만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업을 가지고 보살행하는 거예요. 제욕 행선은 직연역이니 그랬잖아요. 욕심 속에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높은 선을 행하는. 그게 직연의 힘이라. 그게 안목이라고요. 그게 안목이라. 우리가 업이 다 중생업이 다 끝난 뒤에 보살행 언제?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육근과 오운을 가진 인간이야. 그대로 부처 생활했어. 그런데 남 죽을 때 죽고 남 아플 때 아팠어. 그러면서 부처행하고 보살행할 거 다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라. 그런데 되게 보면은 모든 그 번뇌가 사라지고 업이 다 사라진 뒤에 그때서 이제 보살행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제를 구해서 조무 퇴전하며 마침내 퇴전하지 아니하며 일체 업연이 여몸과 여성 여향과 소리 음성이 미아리와 같은과 중생이 그림자와 같은과 제법이 환영과 같음을 요지하되 일체 업연이 꿈과 같고 음성은 미아리와 같고 중생은 그림자와 같고 모든 법은 환영과 같은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또한 불계 인연 음력하여 좋은 말이네요. 아까 그 44군에서
중도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인연의 업력을 무너뜨리지 아니한다. 인연의 업력, 우리가 살면서 지어놓은 온갖 인연의 업력을 그대로 가지고 한다 이거요. 제업이 기용 광대하며 함을 요지하며 일체법이 계무 소장함을 이해하나니 다 짓는 바가 없음을 이해하나 행무 무작도 지음이 없는 도를 행해서 미정 자한패라 잠깐도 일찍이 패하지 그만두지를 아니함이라 불자야 이 보살 마살이 일체 지혜 주할세 머물세 약처 비처와 처와 비처 보게 회양 일체 지성이니라 일체 지혜의 성품에 널리 다 회양하며 일체 제 실기에 회양하며 일체 제 다 회양하며 해서 무유 퇴전이니라 퇴전함이 없나니라 그렇습니다. 언제나 봐도 자꾸 읽고 반복해서 반복해서 하면은요 그게 수행이 됩니다. 그게 수행이 돼요. 어느새 물들어버려. 어느새 공부가 돼버려. 진짜 공부가 돼버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